반갑습니다. 조성모입니다. 그냥 읽으면 계속 몇 시간 읽으셨는데 힘드실 것 같으시면 쭉 이야기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규 교수님께서 평소에 워낙에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많은 책들을 교수님 책을 가지고 제가 공부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교수님 그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역시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신학교에서 신학교수가 아니라 종교사회학 교수로서 좀 이렇게 사회과학자의 입장에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교회를 30년 동안 보셨다고 하는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이번 논문에서 집약을 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내신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들을 아주 집약해서 20페이지에다 이렇게 다 담으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번 논문의 특징이다 그러면 아마 두 가지 정도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교수님께서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회학에 조금 맛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그 사회 종교사회학계에서는 유명하십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유명하신데 그 특징을 잘 살리셨고 특히 제가 참 감탄에 마지 않는 것은 이 통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숫자를 나열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통계 숫자를 보면 이거랑 저거랑 무슨 상관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학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그 이용규 교수님께서 그것들을 쫙 줄을 정말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수많은 통계를 갖다 줄을 세워가지고 이 논문 안에서 하나의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한국교회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같이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불성실한 학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 통계를 가지고 알고구나 이렇게 캐치해서 쓰는데 아주 그런 성실성 있는 학자의 그 모습을 저희들한테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20쪽 분량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써주셨고 그것이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교사회학자로서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서 30년을 보내셨던 세월이 정말 이렇게 빛나는 그런 논문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논차를 뭐 전체를 다 한다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오히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토론하실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기독교 문화와 안티기독교의 상황인데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2007년 그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때 저희가 본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이었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선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국민이 다들 나서서 죽어도 마땅하다. 제가 안티기독교 어떤 언론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가 그날 그 배우기 목사의 장례식을 치고 온 날인데 두 명만 죽은 게 아쉽다. 나머지 다 죽었어야 되는데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때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반기독교적인 문화라는 것이 그러한 정서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안티기독교가 최근에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울 시내 노선 버스 4개에다가 그 반기독교적인 그 광고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그 기독교에서 심한 그 항의를 해서 3일 만에 그 광고를 4개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안티기독교는 온라인상에서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던 것인데 이것이 오프라인, 현실 세계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촛불집회가 벌써 재작년인데 예. 촛불집회가 무서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정부 쪽에서 근슬이 이렇게 막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아 저건 애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던 것이지 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프라인 현실 세계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건이 되고 말았거든요. 저는 안티기독교 문제도 앞으로 그렇게 전개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현실 세계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결실을 봤거든요. 언론들이 그 3일간 실린 거에 대해서
일반 언론들까지 다 주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놀래가지고 난리가 나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티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싸우면 싸울수록 안티기독교는 즐거워합니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공신력의 회복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 기윤실에서 작년에 썼던 그 이제 교수님 많이 인용하셨던 자료인데요. 그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볼 것 같으면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한국교회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아, 이게 인정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측에서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좋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규 교수님께서 그 논문 중에서 잘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운영, 구호성분 수련, 대북 인도적 지원, 해외 인도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교회별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교도소, 병원 이런 일들 많이 하고, 도시빈민, 독거노인, 소년, 소녀, 과장,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그래서 교수님 논문을 보면서 아,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분야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 종교 구조상 규모를 크게밖에 못 벌립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하는 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교회 입장은 뭐냐? 개교회가 하다 보니까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분야들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아, 우리는 하는 게 없어라고 너무나도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작년에 그 우리 그 개신교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이미지에는 상당히 좋은 도움을 받았었다는 것이 참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분 논찬에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붙이는데요. 패러다임의 전환,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그 대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장 중심에서 성숙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신데 상당히 그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대안이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는 것은 뭐냐면 교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져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사회 자체가 지역사회에 세우고 요즘 얘기하는 커뮤니티 빌딩이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커뮤니티 빌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 역시도 이제 이 지역사회 세우기, 커뮤니티 빌딩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교회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정치활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많이 수출했지만 지역사회로 들어가면 그래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싫지만 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나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평판이 괜찮았다는 거죠.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이런 봉사활동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자. 좀 더 한번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더 설명을 하면 복잡할 거거든요. 그런 게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안 부분인데요. 대형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적인 상황이 교단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교단.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에서 교단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줘야 된다는 거죠. 작은 교회가 살 길은 뭐냐면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큰 사업들을 우리 개신교에서 못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한국교회는 그럼 자기네들끼리 돈 모아서 교회 짓고 끝난다는 이미지 때문에 사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큰 교단들이 못하고 있는 일들을 해줘야 그 영향력을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뭐냐면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요즘 그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사역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데 있어서 제가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10만원씩 해준다는 거죠. 그 10만원을 받으면 결국 목사 생계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굴레를 벗어나려면 뭔가 일을 제대로 성공시켜야 되는데 다달이 10만원 가지고는 목사 생활비지 그걸 가지고 교회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교회에 프로젝트를 세울 테니까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작은 교회 굴레를 좀 벗어나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프로젝트 뭐랄까요, 뽑는 걸 하는 경연대회라고 만든 적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그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그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달라고 좋겠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제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저희 학교 홍보도 할 때 한 말씀 드리면, 저희 학교에서 실천신학 콜로퀴움이라는 걸 합니다. 전액 장학금을 줘서 16주간 장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는데요. 굿미션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이 비용을 다 후원을 합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16주 과정인데 3월 과정 다 찼고요. 5월 과정 끝났고 9월 과정까지 다 찼습니다. 목회자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뭔가 이때를 좀 자기의 목회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싶은데 그 배움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를 찾은 거죠. 저는 참 이게 좋은 산업협동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생계비 지원이 아니고 뭔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이 이제 대사회적인 이미지인데요. 이게 한국교회가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참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순박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어리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 이 사회에서 어떠한 반응이 오고 파장이 오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개교의 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운 말씀, 지혜로워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종교사회학자가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제안을 했을 때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풍부한 논의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